그분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에 인간의 모습을 했다라는 사도의 믿음들을 존중하더라도 그 안에 답이 있어요. 왜 인간의 모습을 했을까요? 나처럼 하라고요. 숭배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. 여러분, 여러분이 어떤 게임의 만렙이에요. 게임의 최고수예요. 그럼 이제 그 초보자들한테 보여주려고 만렙으로서 게임을 하는 걸 보여줘 봤자 여러분 1레벨인 애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. 넌 원래 만렙이니까 잘하지. 그래? 야, 그 캐릭터 1로 내려가서 다시 키우는 걸 보여준 거예요. 1부터 만렙이 되는 길을 쫙 보여주고 간 겁니다. 이렇게 키워.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는 그거예요. 니네 인간이 뭐 힘들고 막 탐진치 때문에 힘들어요. 뭐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요. 막 뭐 성욕 때문에 힘들어요. 무력 때문에 힘들어요. 그래? 그거 나한테 다 줘봐. 내가 인간으로 딱 옷 입고. 그래? 난 여기서 성령의 힘으로 어떻게 또 올바른 죄 없는 인간이 되는 걸 보여줄게 하고 보여준 거죠. 그 얘기는 뭡니까? 인간들더러 이렇게 하라고 보여준 거. 롤모델이 되려고 딱 와서 보여줬더니 그런 거죠. 1부터 또 만렙이 되는 과정을 쫙 인류한테 보였더니 인류가 따라할 생각을 안 하고 뭐만 해요? 역시 만렙은 다르구만 하고 역시 믿습니다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면 보여준 사람은 뭐가 돼요? 그거 칭찬받아서 더 기쁠 뿐이겠냐고요, 이분이. 그거 받으려고 그거 했겠냐는 거죠. 아니죠. 길을 열어주려고. 분명히 이 중에 내가 게임하는 걸 보고 만렙에 가까이 올 사람들이 있으리라. 이걸 기대하고 하셨겠죠.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이게 하나님 자녀 되라고, 자녀가 돼서 나랑 똑같은 형제가 되자고. 인류는 원래 형제인데, 사실은 원래 형제인데 지금 형제인지 모르고 살고 있으니까 진짜 형제인 줄 알고 한번 살 수 있게 가서 이제 가르쳐 준 거죠. 너도 나랑 사실은 같은 아버지의 자식이야 라는 거를 가르쳐 주려고 인류에게 오셨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죠.